네, 안녕하세요. 프레디프리온에 소속되어 있는 정글러 엄티 형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솔직히 좀 2세트 때 못한 것 같아서 팀적으로도 그래서 좀 떨떠름한데 그래서 3세트 GPT 선수가 나와줘서 너무 잘해줬던 것 같아서 고맙죠. 좀 깔끔하게 잘했던 것 같고 연습할 때처럼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오히려 2세트에 대해서 아쉬움이 더 남는 게 이제 더 깔끔하게 이제 2세트도 할수 있었는데 그게 키아나라는 챔피언에 너무 당황한 것 같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안 일어나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생각을 아예 못했고 이걸 할수 있다는 그리고 그 챔피언의 상대법 자체도 저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얘기라기보다는 애초에 전략적으로 좀 준비가 돼 있었고요, 저희는. 그러니까 교체에 대한 얘기가. 그래서 솔직히 뭐좀 당황스럽지도 않았고 그냥 난 그냥 이제 여기까지니까 이제 다음 건 제이비 하는 거 잘, 치프틴 하는 거잘 보면서 또 배워야겠다 이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. 치프틴 선수가 되게 깔끔하게 잘해줬던 것 같고 라이너들도 너무 잘해줬고 좀 물론 부족함을 보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제 눈에는 되게 잘해 보였고 되게 만족스러운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.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선수들이 좀 실수를 한 거고 그런 건데 그 와중에서 대처 되게 잘했던 것 같고 그냥 다음부터 그런 상황 안 나오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. 네. 좀 차이, 좀 솔직히 전 차이를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잃을 게 있는 사람들과 잃을 게 없는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. 그냥 솔직히 제가, 저희는 뭐 그냥 거의 도전자의 입장으로 항상 가니까 오히려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할수 있는데 그쪽은 도전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. 되게 좋았어요. 사실 저는 좀 걱정했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LCK 무대 데뷔전이고 되게 긴장될 거고 근데 그 무거운 무게를 좀 너무 급하게 준것 같아서 제가 어쨌든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걱정하고 좀 미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게 이기니까 심지어 잘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약간 고맙고 이겨주고 우리 팀을 2승으로 이끌어줬다는 게참 고맙더라고요. 준비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두 선수가 너무 잘해서 그 챔피언들을 잘하는 챔피언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자신감 있게 픽했던 것 같아요. 하나생명전에는 솔직히 세 번째 판은 제외를 하더라도 두 번째 판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그냥 두 번째 판에 우리가 깔끔하게 이길 수 있었고 막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요. 그냥 그 부분을 근데 저는 약이 됐다고 생각해요. 저는 항상 그렇게 지면서 시즌 중에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. 솔직히 비시즌 스크림 중에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대회에서 한판 지는 게더 와닿는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이 저희 팀한테 되게 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. 솔직히 기량적인 증진의 이유는 약간 스스로가 마인드를 잘 잡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요. 실력 자체는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마인드 자체가 안 잡혔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마인드가 잡히는 순간 스스로가 되게 잘해진 경우인 것 같아요. 저희는 오늘처럼 저희가 할 것만 잘 해준다면은 두 번째 세트처럼 지지 않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렇게 무기력하게만 안 지고 싶어요. 솔직히 지더라도 무기력하게만 안 지고 싶어요. 그냥 좀, 쟤네가 잘해서 졌다 하면 솔직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기력해 해서 지는 그런 세트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저 이제 사실 오늘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고 그랬는데 오늘 그래도 승리해서 너무 기쁘고요. 그리고 저희 또 다음 농심전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더 기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